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로 인한 그다음에 패러다임 변화로 특히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가 이미 붕괴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협치 시대가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민도가 높아진 오늘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민주주의 시대로 도래한 지3 3 년이 되었는데 이제 지금의 중앙집권제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다 지금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많이 반갑습니다 2020년 강서구 찾아가는 자치분권 참여예산 온라인 교육의 일강 왜 자치고 분권인가를 가지고 함께하게 된 이인숙입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강서구에 대한 소개인데요. 아시는 바처럼 행정구역이 20개 동에 60만 인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인구로 26개 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따라잡고 있는 우리 강서구입니다. 대단합니다. 왜 자치고 분권인가? 자치분권입니다. 사실 자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방자치, 주민자치. 그런데 분권에 대해서는 아분 권한을 나눠준다, 밑으로 내려준다 이런 말일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 자 지금 주위에서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자 강조를 하였었던가는 우리가 따져보면 꽤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1987년에) 개헌을 해서 이제 지방자치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개헌을 한 지가 (3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 시스템은 바로 중앙 집권이거든요 그래서 자 (2016년에) 전국에 광역자치단체장 (17개)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그래서 합쳐서 (243개인데요) 이 중에 약한 몇십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전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출범을 시키죠. 지금은 40여 개의 지방 정부가 점다 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금 현재 지방자치라고 해도 엄격하게 제대로 지방자치가 되질 않고 있어요. 국가에서. 국가가 지방자치의 주도권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게 이전해라. 라는 그런 취지에서 2016년 1월 달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직 현 정권 현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이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다 아시는 바처럼 2017년 5월 9일 날제 국가 초유의 사태로 자 그때 국민투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인수위원회 없이 5월 10일 날 바로 현 정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제 5년동안에 국정 운영 철학을 담아서 어, 뭘 내걸었냐면 국민 주권 시대라고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바처럼 우민의 정부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참여 정부 하면 노무현 대통령,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딱딱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마찬가지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 주권 시대를 일컬었는데 내걸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촛불 혁명의 결과 탄생이 된현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지 자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자이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권력을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 주권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주민 참여와 주민, 자치,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한 번도 우리 각자가 느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 국민이 각자가 실질적인 주권자라고,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는 분명,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국민주권주의가 재천명되었다는 것은 그러나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권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단 선거하러 갈때 주권 행사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내가 지역에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주권주의를 인식하기 전에 마치 우리 나라의 주권은 저 300명 있는 국회가 주권 행사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 주권주의의 어떤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고 있어. 요 잠깐만요. 이 자치분권이라는 단어가 현정부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그때 임기가 막 시작한 다음에 전라남도 여수에서 제5회 지방자치의 날에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제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겠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여기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을 그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건 단어가 바로 자치분권이에요. 자치분권이 얼마만큼 소중하냐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자치분권이다라고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대 분야의 33개의 추진 과제를 그때 이제 천명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서 명시를 하겠다. 그 4대 지방자치권은 뭐냐면, 자치법권, 그 다음에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우리 스스로도 집에서 무슨 행사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집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너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금을 100원을 냈을 때 80원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얼마 들어오냐면 바로 20원밖에 안 내려오죠. 그래서 국가는 엄청 부자예요. 분명히 규모가 너무 커요. 반면, 지방들은 너무 열악하고 척박하고 가난해요. 그래서, 이 지방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자치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지방 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2017년 그때 당시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는 8대2인데,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이그 국정 운영 상태예요. 그래서 이8대2을 7대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6대4 정도로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천명했었던 게 2017년 10월이었었죠. 그러면서 그때 다 아시는 것처럼 개헌을 위해서 천만이 서명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국회가 그렇게 그렇게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자, 현 상황 이렇게 살펴보면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하나 가지고 세계가, 그래서 한 마을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처럼 시민 계급, 계층들이, 그러니까 공부도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 먹고 살만도 해. 그래서 시민 사회가 상당히 민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33년 전에 개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지방자치가 말만 지방자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오늘을 보면서 분권형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옛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이전에는 국가가 통치를 했잖아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일괄해서. 그런데 요즘은 안 통합니다. 그게 통치에서 니 협치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에서 민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중앙정부에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잘살수 있도록 이제 패러다임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전에는 각자가 살았었다면 이제는 이제 전부 다 협치하면서 참여하면서 자취하면서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죠. 제가 유학을 독일에서 13년 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 느낀 가장 소중한 것들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지역의 자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치의 주인공으로 전부 다 자리 매김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민은 주민이 돼 전부 다 주민 등록만 되어 있는 주민들이고 지역의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있는 것딱한 가지 뭡니까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 땅값 올라가는 것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자치와 분권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스트레스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데 우리 오늘날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 뭐 신문을 봐도 그렇고 미디어 뭐 이렇게 해다 보면 전부 다 중앙에서 일어난 일을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듣고 속상해하고 분노 지수가 높아지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분권이 안돼 있으니까 그래. 요 그다음 자치가 또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정말이지 참여와 자치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냥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뭐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저 그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치본권의 실태를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도 그래. 본문들도 해서 광역 중앙 정부가 있으면 광역 그다음에 기초 읍면동이 있는데 국가 사무가 너무 많아요. 위에서 내려온 사무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어떤 그 자치행정을 해야 되는데, 중앙의 권한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무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의 어떠한 관여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을 봤을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대 20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건강하지 못하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기초자치단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기초정부라 그러면 될거 아니에요. 뭐 자치단체를 넣으라고 죠그 다음에 광역정부. 그죠? 렇 무슨 자치단체를 넣어가지고. 자, 그래서 자, 지금 기초정부에서는 사실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근래서 어떻게 자치방세를 거둬 가지고 거기에서 공무원 임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선 자치권도 미약하고, 자치행정, 뭐 국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 자치행정이 제한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여에 대해서, 자치에 대해서 전혀 열정을 쇼라는 거예요. 왜? 지난 해방 이후 75년 동안 누가 대한민국의 이 눈부신 성장을 주도했냐면 사실은 보면 공무원들이거든요 주민들은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국세의 비율이 낮아요 가장 대표적인 독일 같은 데도 50대 50 정도입니다 스위스는 오히려 국세 비율이 47대 지방세 비율이 53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힘이 작아 권한도 많이 갖지도 않아요. 카나다도 마찬가지죠. 46대 54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를 한번 보죠. 일본 같은 나라는 국세 비율이 한60%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비율이 한40% 그러니까 건강하죠. 우리도 80대 20 이거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거기 좀 끄덕이셔도 될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 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조금 이렇게 힘을 작게 하고, 권한을 조금 작게 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줘야 돼. 광역이나 기초로 이렇게. 그래지게 이제 분권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한 또뭐 국회에 대한 그런 그 뉴스라든지 스트레스를 좀덜 받을 것. 사실 지방자치 하면은 두 가지가 딱 합쳐져 있요 지방자치에는. 하나는 자, 여기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수직적이라고 하는 제도자치, 단체자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광역.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광역과 기초와 읍면동네 개의 축에 의해서 뭐 재정, 인사, 사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여기서 이제 제도자치, 단체자치라 그러죠. 근데 지방자치는 제도자치, 단체자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민의, 주민의 에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를 거의 그냥 이렇게 소홀히 한 상태로 우리가 흘러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지나고 보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수직적인 분권이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에서의 제도자치 잔, 단체자치보다 요 옆으로 수평적인 주민들끼리 연대하고 지역에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역 주민들의 주민자치가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생활자치라고도 얘기하고 지역자치, 단체자치, 마을자치 등등등 그래서 요즘에 주민자치위원에서 주민자치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예산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등등 해서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또 승인을 받고 이런 일련의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촛불혁명의 결과 등장이 된현 정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작동이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의 하나로서 자치분권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한번 보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공동체 문화는 조선시대 말기까지만 해도 대단히 정말 이렇게 손을로을수 있을 정도이잖아요. 최근 이산업평화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황금 만능주의로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의 위력의 유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의 유무에 따라서 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실종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취라는 단어는 더 멀리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어, 젊은이들의 n 포 세대라고 그러죠. 전에는 3포 세대에서 뭐 요즘은 모든 것이 포기가 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하에서는 정말 우리, 청년 실업이 너무나 안타까운 지수를 여기저기서 에 이렇게 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너무너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뭘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4년째) 거기다 엄청 막대한 돈을 중앙 정부에서는 (160) (180조를) 거기다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16년) 동안 (14년) 동안 이 (180조를) 돈을 거기다 부어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출생 아들의 숫자라든지. 출산율이 제고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이제 작년도에 이제 (15세에서) (49세) 여성이 1인당 평균 낳을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는데 작년도 (2019년도) 통계가 바로 (0.92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0.72명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 추세가 가장 빨리 추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이런 현실을 보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자 지난 14년 동안 180조의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이 정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앙집권 상태. 그러니까 자치분권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서는 출생아 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35개국 중에서 가장 최초 저출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람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사실 인구 4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기초정부들이 작마치 36개 정도가 될 거예요. 엄청 많은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앙 정부에서 180조를 그동안에 14년 동안 쓰지 말고 전국의 226개의 기초 정부에 다 나눠주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라. 단 옆의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인구를 빼오는 것은 절대 금기시하는 그런 노력을 15년 전부터 했었으면은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 전라남도 영광군 같은 데는 합계 출산율이 자그만치 얼마냐 그러면 2 5 4에 네, 전국이 0.9인데 작년도가 2.54 정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자, 지금 인구 5만 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아주 정말 열심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 인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노력을 했었던 데는 저 전라남도 해남군이었는데, 거기가 해남군이 지금까지 6년 이르를 했었거든요. 거기를 누르고, 영광군에서 2.54의 출산율을 자랑했다.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약에 지방 자치가 잘 된다 그러면, 각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면, 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지금의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이 운영 시스템, 국가 운영 시스템 가지고는 저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치분권이 강조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제 지방분권으로의 전환. 그래서 지금까지의 국민국가,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 운영 시스템 가지고는 이제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이런 데서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그러니까 국회의 힘만을 보고서 이렇게 쳐다보고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서 우리가 지난 75년 지나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기대는 안 해도 되겠다.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그 다음에 정당 민주주의. 이는 이제는 조금 우리가 접어두고 이제는 여기서 직접 민주주의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서 주인으로서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지역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하는 그런 작은 힘을 밑에서부터 모아가지고 자 이렇게 자치를 하면서. 그 대신 그렇게 되려면 이제 권한을 위해서부터 이렇게 내려줘야 되겠죠. 분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방 분권으로, 다시 말씀드면 지방 자치로, 자치 분권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죠. 단, 단, 청년들이 너무나 수도권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12% 밖에 안 되는 우리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산다는 거 이것 또한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권으로만 모일까요? 이유는 바로 다 아시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것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마강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방분권, 자치분권은 지방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자치분권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수도권으로 다 집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자치분권의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민을 해보죠. 자치분권을 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2018년 3월 20일에 이제 특별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자치분권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죠. 근데 그 자치분권 종합계획 안에 소중한 하나가 들어간 게 뭐냐면 그 과제명에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및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를 의미한데, 지방자치가 아까 단체자치, 그러니까 수직적인 자치와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이주민자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발전 과정에서 이 주민자치가 소홀히 되었었다. 그래서 오로지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관계되는 주민들이 자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권한을 밑으로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 정부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기초에서 음료도. 그 다음에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분권이죠. 예. 네.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자, 지금 약자들에게, 그 다음 돈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것. 이게 바로 분권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분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이에 그러니까, 이 자치와 분권이 잘 된다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민주주의가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자,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그 단어가 바로 저는 다 자치 분권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 정부에서는 행정이 많이 이렇게 지원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을 때에 제대로 된 기구로 이렇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 바뀌는 제도가 정착이 되기까지는. 이런저런 갈등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조금의 소리도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풀뿌리 주민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금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민자회로 치 전환이 되었을 때에 기존의 25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제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50명 이내로 되고요. 자치계획과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볼수 없었던 내용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자치분권을 해야 할까요? 지금의, 자, 지금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출장소 역할 정도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이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자치 입법권도 돼 있어야 되고, 자치 재정권도 있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여기서 자치 재정권을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태로는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때문에, 중앙 의존도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결국 이 상태로는 지방자치가 계속 퇴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지방이 재정 규모가 갈수록 지방 정부들도 돈을 많이 필요로 한데 이제 이그 세금에 어떤 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분명한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본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전국의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들을 봤을 때에, 이제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인 데가 거의 전국에서 6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수도권인 데는 더더욱 많고요. 그래서 지금 60% 이상의 기초정부들이 재정 자립을 못하고 굉장히 자 지금 상태가 열악한 상황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치 재정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특별시는 17개 중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약한81.4% 정도 되는데요 전국 평균이 한50.4%되죠 그리고 시 평균을 봤을 때 33.5%입니다. 그리고 군 평균을 봤을 때는 약한17% 정도밖에 뒤지를 않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인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지금 제대로 들리 만무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중앙 집권이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같은 데에서는 유럽에서 독일의 수도 벨린 같은 데에서는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반대를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5만 명이 모이고 3만 명이 모이고 해서 많은 그런 마스크 착용 반대. 시위.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슬로건을 막 내걸면서 내가 마스크를 쓰느니 내 속옷을 내 여기에다가 들고 다니겠다. 막 이러한 그런 그 현수막을 여기저기에서 들고 다니면서 보통 한 3, 4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걸 보면, 하, 아, 저게 지방자치가 너무 잘 돼도 저것도 총 문제다. 그건 지방자치와 무관하게 어떠면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하니까 그럴 수있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왜 우리의 자유를,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느냐라고 이제 시민들이 저렇게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전부 다 그들은 (5만 명이) 모여도 마스크를 안 쓰고 하죠. 그러니 하루에 뭐 확진자 숫자가 뭐 4,000명, 5,000명 날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 중앙 집권적인 이 국정 운영 시스템이 조금은 좋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로 인한, 그 다음에 패러다임 변화로 특히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가 이미 붕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치 시대가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민도가 높아진 오늘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민주주의 시대로 도래한 지 33년이 되었는데. 이제 지금의 중앙 집권제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다. 지금의 자 국정 운영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번.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그 다음에 2항. 그 다음에 3항에.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설할 것을 지금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만약 헌법에 그 개헌안만 이렇게 통과가 된다. 면 나머지 것들은 그 밑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자치와 분권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 아시는 바처럼 이제 주민들이 주민 조례 발안 제도도 도입을 해서 이제 정말 주민 중심의 지방 분권 제도가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변화는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자치의 주인공으로서 거듭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이지, 자치분권이 제대로 안착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자, 지금 저 800년의 주민총회 역사를 지니고 있는 스위스의 그런 그 주민총회의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어 가 있고 많은 관계자들이 다녀온 글라루스 그 칸톤이라고 하는 그런 주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청 정도 되죠 구. 그러니까 스위스는 855만 인구에 2740개의 그런 칸톤 주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데가 바로 글라루스 칸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매년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이 되면 9시에 그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16세 이상이면 다 모여서 거기서 에 주민 총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민자치회가 하는 그런 주민 총회는 하 굉장히 좀 다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론이 되고 논의가 되고 결정되는 그러한 안건들은 이제 거기서 자치 단체장 선거도 합니다. 거긴글라로스는약 인구가 한 4만 3만 8,500명 되니까 그다음 특히 거기서 어떤 것들이 자, 논의가 되냐면 결정이 되냐면 대중교통 요금을 거기에서 이제 전부 다다 다 결정을 하죠. 올릴까, 낮출까, 노선 같은 거? 예산 안 심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권을 저, 교체하는데 할까 말까, 어디로 할까 전부 다. 세금 인상 문제? 그다음에 학교 멀티미디어 장비를 교체할까 말까? 전부 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특히 금연지역을 선포하는 데 여기다 할까 저기다 거기서 전부 다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우리는 전부 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관하잖아요 교육자치 무슨 뭐 무슨 자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위에서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광역 17개 광역 방학하면 전부 다 길이 막히잖아요 일주일 텀도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2주 3주 하고 여기는 방학, 여기는 조더 따뜻하니까, 여기는 추우니까 이러한 자치, 그다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색깔을 뭘로 할것인지 전부 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에 대해서 조금 너무 멀리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공무원들이 좀뭐 예를 들어 대상을 받았다, 무슨 뭐 1등을 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전부 다 벤치마킹을 서부 유럽 그쪽으로 가. 그런데, 정령, 제가 볼 때에, 제가 독일 살아보고 그랬서 알지만, 그쪽에 공무원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으로 저는 벤치마킹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유연하게, 정말 융통성 있게 일처리를 하는지. 저는 그들이 우리나라로 벤치마킹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죠. 단, 여기서 벤치마킹을 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공무원들은 안 가셔도 돼요. 누가 가야 되냐면요. 주민들이 가서 그들이 얼마만큼 지역에 대해서 자치의 주인공으로 정말 이 일을 혁혁하게 열성적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가서 직접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부 다 관광명소만 찾아다니면서 그런 데는 전혀 안 보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뭐랄까 글라루스의 그 시청 앞에 광장은 늘 평소에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뭐 선거한다 그럴 때,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첫 번째 주 그때. 그런데 이제 올해는 10월로 이렇게 5월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넘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0월도 못 하고 그래서 올해는 주민총회 란스게마인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올해는 취소. 그래서 내년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800년의 역사를 지닌 직접 민주주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뭐이 국회의원들에게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거기다 맡길 필요도 없고 뭐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이제 아직까지는 거수기를 통해서 찬반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간에 대단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주의보다 조금 더 나은 민주주의로에 가는 길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자 지금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가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산재해 있는 정치 사회 애교 국방 여러 특히 경제 문제 그런 문제들을 자금의 중앙 집권적인 상체 초고도의 비만형 형태로는 정말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답은 지방 분권과 주민 자치가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주민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권력은 쪼갤수록 안정적이고 투명해져요. 이 부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 소득이 3만 불 시대를 도약할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어쩌면 자치분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서유럽이 잘 사는 것은 경제가 발전해서 그렇게 오늘 그렇게 자치가 잘되는게 아닙니다. 자치를 잘 했기 때문에, 분권을 잘 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듯 국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 어떻게 하면 자치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개인 자치는 5,200만이, 각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눈, 정말, 밤잠을 안 자요. 물, 불을 안 가려요. 단, 어디에서. 자, 집 안에서, 아파트 안에서. 그런데 똑똑한 그 개인들이, 그러니까 100% 개인 자치를, 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동네로, 마을로, 지역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참여해야 되거든요. 자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바람 불면 밀가루처럼 다 날라가 결국 그냥 지역에 대해서 정체성도 없고 그런 애정이 없는 거예요. 자치의 주인공으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뭐냐면 주민들의 주인화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오뚜기를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밑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분권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자치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주인 정신을 제대로 갖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자치와 마을 자치와 동네 자치와 주민 자치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쫙 이렇게 몰려있다라면 우리 오뚜기처럼 절대 넘어지잖아요. 무게중심을 주민들이 갖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옛날에 사공이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인제는 그러잖아요. 누구는 구글, 뭐, 누구는 뭐, 네이버, 누구는 카카오톡 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가장 빠른 대로 그냥 갈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서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강서구의 이 자치와 분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치 분권과 참여 예산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다라면 좋을 것 같다 는 의미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주인인가 손님인가라는 그러한 글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는데 마지막. 도산한 장호선생님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하는 자는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자는 손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는 다 떠나면 손님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강서구의 주민으로서 자체 주인공으로 참여하면서 다시금 주인정신을 가지고 거듭난다라면 우리의 강서구의 미래가 활짝 이렇게 밝아지지 않을까 동의하시죠? 저도 그 격하게 동의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에,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